예, 저 미셸 갤러리 과장님. 네. 안 그래도 요 호실은 구미 작가님들만 작품을 다 이제 네. 컬렉션에 단 모아놨다는데, 두방 하고 있거든요. 예, 그래서 구미 작가님들도 출중한 분들이 많은데 작품 설명 좀 그래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제가 작품 설명하는 거는 좀 작가들에 대한 어불성설이고요. 아, 네. 제가 이 구미 작가들을 잘 아는 거는 제가 이 작가들을 데리고 홍콩으로, 싱가포르로, 뭐 말레이시아로 갔었어요. 네. 이 작품들을 갖고. 네.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 작가님들은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고 그림이 너무 좋아요. 네. 또좀 달라요. 근데 제가 이제 이 작가님들하고 워낙에 이제 뭐 외국에 가서 아트 페어를 하기도 오고 하고 이제 제가 가장 이제 다른 작가들한테 혼나겠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구미 작가님의 이분이 구미의 대부야, 대부. 폭포네요. 네, 송선일 작가님이세요. 네. 네, 송선일 작가님이시고요. 회색을 이분같이 잘 쓰시는 분이 없어요. 이거를 블랙에다가 흰색을 써갖고 쓰시는 게 아니고 회색 자체를 쓰시는 거예요. 근데 여기에 색깔이 다 절제가 되어 있는데 다 보이잖아요. 느낌이. 그죠? 예, 네, 그래서 이 굉장히 뭐 회색의 작가가 좀. 저는 문외한이지만 물이 떨어진 느낌이 와닿는데요. 맞았죠? 물소리도 들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네. 그러니까 그 예술이 주는 또 그게 감동입니다. 네. 그래서 이 작가는 이제 제가 아는데 송선일 작가님이시고요. 네, 이분은 이현주 작가님이라고 제가 세월호 할때 이분 작품을 팔았어요. 그리고 실제로 이분 작품이 지금 외국에 가서 있어요. 제가 팔아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현주 작가님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조민정 작가님 같은데 이거는 이제 이 조민정 작가님 이런 거는 너무 독특하잖아요, 그림이. 그림인가요, 이게? 이게 작품이에요. 이거 너무 힘든 게, 이제, 아, 여기도 나와 있네요. 스카프 아트페어, 뭐, 우리 하는 거 나와 있고, 제가 소아 부탁할 데리고 나갔던 도어즈 아트페어 다 이거 저랑 같이 일한 거거든요. 네. 이거는 에폭시를 해갖고 사용한 거예요. 이게 설명이 좀 어디 있는데, 제가 이거를, 그냥 이거를, 이분이 네이크로바 작품이 있어요. 그 작품이 어디에 가 있냐면은 박삼중 스님 절에 가 있어요. 삼중수림. 영사에 가 있어요. 저기 경기도 안성 쪽에 박삼중 스님이 이 작품을 소유하고 있어요. 이 작가 거를. 그리고 우리 송 선생님은 강남의 그 병원 원장이 소유하고 있고요. 제가 물론 연결을 한 거죠. 그다음에 이현주 선생님은 세월호 때 교재로 썼어요. 트리트먼트,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자료를 쓴 작품이에요. 그리고 미국에 지금 그 얼바인의 그 포딩 회사에 또 소장되어 있고요. 상당히 보니까 세밀하게 네, 유한데도 세밀하게 작품도 잘, 그리시네. 색깔도 잘 썼고요. 그다음에 요거는 여기 있네. 폴리카보네이트 위에 유화를 한 거야. 한번 보세요. 그리고 여기가 하은정 작가님이 이방인에 갔나? 제가 이현주 작가님, 조민정 작가님, 그다음에 작가님이 지금 여기 두 개가 있어. 어느 작가님들 건지를 제가 모르겠네. 네. 그래서 하여튼 여기가 구미 작가님들 다 나오신 거고요. 뭐 이제 여기 좀 송선일 선생님이 작업실 때문에 지금 좀 늦게 나오셨나 하셨나 안 그래도 구미에 이렇게 훌륭한 작가님들이 많다는 거를 인터뷰 여기서 좀 한번 느끼는. 나중에 해주세요, 따로. 예, 알겠습니다. 네. 저기 뭐 주민 이래가지고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주세요. 들어오세요. 우리 구미 작가님 방에. 구미 좀 나왔지? 이리 와봐, 김정씨. 아, 기자님, 우리 여기 그림인가요? 물어본 조민정 작가님이세요. 네, 설명 좀 해주세요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네, 구미 설명 원래 하고 있어. 구미 작가님이세요. 아, 조민정 작가님이시구나. 조민정, 좀 해주시고요. 네, 설명 어떻게 일단 이 작품에 구미 작가를 잘 구상하게 된 계기. 지금 박삼중 스님 아시더라고. 그래서 거기 절에 소장되어 있다 얘기해드렸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송 선생님, 이현주 스님 설명해드렸고, 저건 누구 거야? 그 하정 선생님. 하정 선생님 거? 그것도 좀 설명 조금만. 그러니까 작품을 어떻게 찍는 보는 거야? 건가요? 네. 어머, 무서워. 기자님이셔. 구미 기자님. 아, 진짜요? 그러면.